사무엘상 14장 24절로부터 35절까지 24절로부터 3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에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꿀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동만치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바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의 심이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 사이에 들어가서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그 아비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한 이야기를 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이러니한 부분이 뭐냐면 전쟁을 하면서 전쟁이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일어났는데 그 모든 일을 이루는 그 날에 사울이 하는 말이 어떠한 음식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키고 그들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을 때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땅에 꿀이 있는 것을 먹고 눈이 밝아지고 정신이 맑아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에 전쟁을 치르면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한 이 부분은 어떤 걸 표현하고 있어요? 금식을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금식, 이 사람들은 육체 금식을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볼 때 전쟁을 하면서 적군을 쳐서 물리쳐야 하는데 음식을 안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운이 없죠. 기운이 없으면 전쟁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들이 전쟁을 하면서 그날 싸운 싸움이 아주 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전쟁을 하는 날에 믹마스에서부터 아일론까지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기 때문에 그들이 심히 피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피곤한 그들, 땅에 꿀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고도 맹세를 한 것이 두려워서 먹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블레셋 군은 어떤 군대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나안 족속과
내가 지금 영적 전쟁을 내 안에서 치르고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서 그 전쟁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속한 거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을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아서 먹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호와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주께서 그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한 것처럼 내가 지금 영적전쟁을 치르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원수인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것을 대적할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먹지 말란 거와 똑같은 거예요. 뭘 하라는 거야? 육적인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사람들이 금식을 많이 합니다. 지금 사울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음식을 먹지 말라.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저주가 임할 거다. 맹세를 시키니까 다 맹세를 해서 먹지 못하고 굶주린 가운데서 전쟁을 하다가 지친 거예요. 이 지친 것은 육적으로는 지금 사울의 군사들이 지친 거로 표현되고 있지만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의 사람, 내 안에 있는 블레셋 군과 싸우는 그 상태에서는 블레셋 군이 강성해져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가 아니라 블레셋이 강성해질 때예요. 그렇다면 육의 사람이 아주 강해 있고 영의 사람이 약해 있을 때에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믿음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믿음이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상태의 힘을 얻어서 아 주님이 함께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 육적인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은 뭔가 주님 앞에 그렇게 굶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내 안에 정말 뽑아내보고 싶은데 뽑아내지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금식을 할 때 여러분은 그 금식이 어떤 금식을 하느냐는 거예요. 내 육적인 마음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금식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금식을 하고 싸우면 주님이 더 나를 기뻐해줘서 이걸 이기게 할 것이야 라고 금식을 하면 그 금식이 하나님이 시키신 금식이냐 아니냐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금식은 반드시 이기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금식은 오히려 패배하게 해요. 육적인 금식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야. 두 손을 들고 굴복하는 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저도 금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배우기를 무슨 때면은 금식을 하는 걸 배워서 금식 아주 많이 했어요. 정월 초면은 무조건 3일 금식하는 거였고 무슨 때만 되면 금식하고 무슨 문제만 있으면 금식하고 그렇게 해서 10일 금식도 해보고 20일 금식도 해보고 금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만 생기냐면 금식했다라는 여기다 훈장만 내 스스로가 달더라고요. 나는 10일 금식도 했어. 나는 20일 금식도 했어. 이제는 40일 금식을 도전을 해볼까? 정말 진정한 금식과 그렇지 않은 금식을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금식을 했지만 주님이 시키셔서 금식을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금식을 시킬 때는 영적 전쟁을 내가 치열하게 해야 될 때 완전히 육의 나는 빠지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도록 시키실 때는 나에게 금식을 명령하시더라고요. 금식을 명령을 하면 그러면 얼마 동안을 금식을 할까요? 그것도 물어야 돼요. 그럼 며칠을 금식을 해야 될지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시키시는 금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금식은 너무나 거뜬히 금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억지로 한 금식은 정말 하루 이틀 죽을 것 같이 힘들면서 그냥 기듯이 하면서 3일을 하는데 주님이 시키신 금식은 일주일도 너무나 거뜬하게 가볍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던 금식과 주님이 시키신 금식의 차이가 뭐냐면 정말 전쟁에 이기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한 금식은 아무것도 벌어지는 게 없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남편이 한국을 나가서 한국에 있었고 저는 미국에 있었어요. 이제 사표 내고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때 높은 직책을 가지고 고만두기를 원해서 한국에 나갔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높은 직책을 얻었지만 가족하고 계속 떨어져 있을 수는 없으니까 들어오긴 들어와야 되는데 당장 사표 내고 들어오면 어떻게 미국에서 먹고 살 것이냐 그걸 염려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보장해 준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한 얘기가 주님이 다 보장해 주신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못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사표 내고 들어오라. 큰 소리 뻥 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걱정이 덜컥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표를 내는데도 문제가 있고 사표 수리 안 해주니까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와서 직장을 얻어서 우리가 먹고 살을 내면 돈을 또 바로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소리는 쳐놨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했죠. 주님 이렇게 내가 큰 소리를 쳤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큰 소리를 쳤으니 주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저한테 금식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성경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 어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려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계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입에서 굉장한 강한 담대함의 선포였었거든요. 그거는 치기 아니면 혈기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강한 힘 같은 게 있으면서 담대하게 사표 내라 라고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신다. 그리고도 말을 해놓고 얼떨결에 확신이 올라와서 말을 했는데 겁이 덜컥 나니까 그 다음에 주님 어떡해요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금식 감동을 주셔서 그러면 얼마를 할까요? 그때 일주일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금식을 했는데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주일 금식이 다 끝나면서 금식이 끝난 그 바로 그 시점에 한국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하고 미국은 낮밤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나는 12시 시작해서 12시 금식을 해가지고 일주일 정확하게 돼서 밤 12시가 됐는데 그 사람이 전화가 12시가 딱 지나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하면서 미국에 가서 일을 하는 조건을 수락을 하면 수리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한국 사표 수리 되고 미국에 오자마자 일할 수 있는 거 해결되어지고 그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금식을 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이 시키신 금식을 처음 해본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교회에서 금식을 하려니까 금식을 했지 내가 주님이 금식 감동을 줘서 하라 그런 걸로 금식을 해본 건 처음이더라는 거예요. 그 금식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른 걸 경험을 하면서 아 금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그 이후에 달라진 건 뭐냐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더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일이 훨씬 더 쉬워지고 그리고 변화되어져 가는 걸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중보 금식 기도를 명령을 받아서 10일을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내 문제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인데 그 남편 구원을 위해서 남편과 믿음의 아내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난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10일을 하는데 제가 그분이 금식하면서 나에게 금식을 하도록 명령을 하셔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금식을 하면서
왜 나에게 중복 금식을 시켰는가라고 나중에 알았는데 이분이 10일 금식을 못한 거예요. 나는 10일 금식을 다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 그분이 하지 못하는 거를 나에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남편과의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졌어요. 모든 문제가. 그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이루어지는 금식은 반드시 주님이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임의로 하는 금식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악한 영이 찾아와서 오히려 더 악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했네라는 무슨 감투처럼 훈장단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오히려 자기 영적 교만이 더 깊어져 가더라는 거죠. 이 사울왕이 명령한 금식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금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임의로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해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금식을 명령한 거죠. 하지만 반대로 이 명령한 금식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심히 피곤해서 더 전쟁을 더 많이 하지 못했어요. 요나단이 한 말이죠. 그 꿀을 찍어 먹고 한 말이 내가 오늘 이 꿀을 조금만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29절 30절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요나단을 보냈고 그 전쟁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백성들이 음식을 먹었으면 함께 힘을 얻어서 정말 블레셋을 다 물리쳤을 거예요. 하지만 전쟁은 승리로 가다가 어느 선에서 끝마쳤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이김을 가졌지만 그 전쟁이 어느 선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끊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하고 완전히 물리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완전히 물리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범죄? 피체 음식을 먹는 일이 생긴 거예요. 오히려 때를 따라 양식을 제대로 줬다라면 그들이 그 음식을 먹고 전쟁을 끝까지 승리를 이끌어서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은 중간에서 끝이 났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 전쟁을 치루어 나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사람, 이전에 과거의 옛사람과의 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영적으로 계속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힘을 얻어야 돼요.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어서 그가 힘을 얻은 거잖아요. 전쟁을 할 땐 힘을 얻어야 돼요. 근데 그 힘을 무엇으로 얻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냥 내 생각과 내 의로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먹어라 하면 먹는 거고 굶으라 하면 굶는 거고 왜냐하면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그 전쟁을 통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그 요나단은 칼을 가지고 있는 건 요나단 한 사람이었고 그 옆에 칼을 든 사람은 칼도 들지도 않고도 나아갔는데 요나단이 치기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람을 치니까 칼을 들었던 하인이 그 적군의 칼을 얻어서 치기 시작했는데 한 번에 두 명이 나아가서 25명을 진멸을 하면서 그 뒤에 사울의 왕이 전쟁을 돕으면서 전쟁을 치러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 내 안에 작은 믿음일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강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싸움을 시작해 나갈 때 뭐가 더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서 말씀이 힘을 얻어서 계속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 사람들과의 싸움은 싸우다 중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완전히 물리칠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성의 옛사람이 완전히 다 소멸되어져서 물러갈 때까지 싸우려면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요나단이 꿀을 먹었을 때 뭐라 그래요?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생명으로 오면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더 깨달아 알게 되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더 깨달아 알아질수록 십자가의 은혜 안에 더 거하게 되고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은혜가 뭐예요? 예수 이름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이 은혜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이 은혜예요. 예수 이름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진멸하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걸 이 말씀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름이 이긴다라고 말하고 그 이름은 능히 이긴다라고 계속 말해주고 있고 그 이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가졌는데. 성경 말씀 우리가 이때까지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머리로 지식으로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이게 내 삶에서 적용이 돼서 진짜 영적 전쟁에서 다 물리쳐야 돼요. 이 더러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들을 물리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따로 놀고 난 나대로 따로 놀아. 말씀은 많이 아는데 나는 아무것도 전쟁에서 이기는 게 없어. 내 옛사람 그대로 있고 나는 원하지 않은 그것과 내 안에서 괴롭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말씀을 점점 부담스럽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지거든. 옛사람이 안 죽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세요. 말씀이 들어와야 해요.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와야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내 안에 임하여서 그것을 내어 쫓게 되는데 예수의 이름이 어떨 때 효과가 있느냐?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은 내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를 하고 나면 회개한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회개한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나에게 만약에 분노, 미움, 원망, 우울증,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영들이 있어서 내가 분을 냈어. 그리고 막 화가 나서 다툼이 일어났어. 그러면 분노의 영과 다툼의 영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분을 내지 말았어야지, 다투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분을 내었네요. 내가 다퉜네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분노의 영, 다툼의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내가 쫓아야 돼요. 회개를 한 후에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분노했던 거, 내가 다퉜던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피가 뿌려져서 깨끗이 용서를 받아요. 하지만 그 분을 냈던 영, 다툼을 일으켰던 영은 내 안에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분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다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쫓아야 돼요. 그것을 아이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그냥 그렇게 하려니까 해볼까? 이게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가진 능력을 내가 믿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런 믿음이 생겨요? 말씀이 계속 들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던 걸 들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니까 그 이름으로 내가 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분명히 말했거든요. 주여 성령님 이제 오시옵소서. 더러운 영이 떠나간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그곳에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임하셔서 그 모든 핥히고 간 자리들, 그 더러운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들
내 안에 분노의 영은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거거든요. 교만의 영은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거든요. 자만의 영, 오만의 영, 아유 이런 것들이 너무나 털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물리쳐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제 이 교만의 영이, 자만의 영, 오만의 영이 그동안 털을 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무너뜨려야 되죠. 무너뜨려야 돼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멘. 그거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너질지어다, 부서질지어다, 깨끗이 씻겨질지어다, 주님, 주의 보혈을 보내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완전히. 그리고 주님의 영을 보내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내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기까지 해야 돼요. 회개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요나단이 먹은 게 뭐예요? 꿀이에요, 꿀. 꿀이 뭐예요? 말씀인데 그 말씀이 꿀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 뭘 말하고 있냐? 꿀은 달콤해요. 달콤한 건 뭐예요? 사랑이 달콤해요.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이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의 말씀이잖아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내가 여기서 맛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그렇대,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끝. 머리로 받는 지식.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아멘 되어주면 꿀처럼 달게 먹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말씀. 그렇구나. 그렇구나 라고 그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막 꿀처럼 달게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거야. 말씀 때문에 깨달아 알아지거든. 아 그렇구나. 눈이 반짝. 입에서는 달콤.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아 그렇구나. 그 말씀을 깨달을수록 그러면 아 내가 잘못 알았었구나.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 내가 여기까지는 했었는데 이건 하지 못했네. 이렇게 하면서 깨달아 알아지는 말씀이 꿀처럼 맛있게 먹어지는 거예요. 꿀이 먹어져서 눈이 밝아지는 건 내 안에 뭔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느껴질 때, 회개하고 더러운 걸 쫓아내고 나서 뭔가 가벼워지는 걸 느낄 때 느낌이 있잖아요. 좋아지는 거, 느껴지는 게 있고 알아지는 게 있어요. 그렇구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그러면서 자꾸 밝아지는 거죠.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점점 알아지는 거고, 그래서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점점 더 알아져가게 되는 거. 그래서 요나단이 한 말이에요. 이들이 이것을 먹었더라면, 내가 이 꿀을 조금만 찍어 먹어도 이렇게 눈이 밝아지는데 음식을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 이겼겠느냐라는 거죠. 전쟁을 할 때는, 말씀을 먹고 뭔가 은혜가 임하기 시작할 땐 쉬면 안 돼요. 계속 그걸 먹으면서 계속 싸워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것을 하게 하실 때 계속 해나가야지, 하다가 중지하고 말면 그 다음엔 식어요. 요나단이 싸움을 시작하면서 뭔가 요동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사울 군대가 가서 그것을 도와서 전쟁이 더 승리로 이끌어갔잖아요. 내 안에 작은 믿음이 그 뭔가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해서 뭔가 발동이 걸렸을 때 계속 움직여서 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주님 안에서 육적인 내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모든 일을 하면 계속해서 언제까지 해요? 승리할 때까지, 완전한 승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싸워가는 거예요. 시작하게 하시니가 반드시 마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 이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난 안 돼.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사람은 태생이 있어 안 변해. 성격 안 변해. 변합니다. 생각도 바뀌고요. 마음도 바뀌고요. 성격도 바뀌고요. 어투도 바뀌고요. 보는 눈도 바뀌고요. 보는 관점 다 바뀝니다.
죄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과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자로 살고 있던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게 그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이긴 싸움을 싸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이름으로 내가 계속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믿고 믿음으로 싸우는 자와 함께 하시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나는 이래 이럴 수밖에 없어 단정 짓지 마세요. 그게 딱 매듭을 져버리면요 거기서 끝나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거기서 끝나요. 주님이 나를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가진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드시고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드셔서 그 권세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죄인인 나는 할 수 없어.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그분을 닮은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는 그분은 능력이 한량 없으신 분이야.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에요. 지혜는 한계가 있나요? 지혜도 한계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받았고 예수님 안에 속한 자면 그분의 지혜로 사는 자요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자예요. 이 땅에서 공부 얼만큼 했고 안 했고 상관없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오면 이 땅에서 공부 안 한 것까지 알아지게끔 하시면 이 땅에 공부한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일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 라고 해놓으면 못하는 사람이 돼요. 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나의 지혜시니까 주님 나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주세요. 난 이거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지혜로 나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할 수 있다. 누구의 힘을 힘입어? 주님의 힘을 힘입어. 그럼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 아멘. 육체의 질병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늙어서 고장나서 약해지는 거는 어떻게 안 되지만 그것도 주님이 붙잡아주시면 내 힘이 아닌 힘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육체의 질병 같은 거는 나는 여기가 이래서 아픈 거야. 이래서 이런 거야. 저래서 저런 거야 하면 그게 묶임이 되어져요. 하지만 예수님 앞에 하나하나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하면 다 필요한 거 들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믿고 말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믿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보여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앞에 늘 그렇게 능력자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구하고 구하는 거. 내 삶의 모든 것이 싸움인데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능력자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서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 짓는 것 없이 모든 일을 예수님 앞에 묻고 예수님 앞에 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수풀 속에서 꿀을 먹었다 그랬어요. 계속 전쟁으로 나갈 때 땅 풀 속에서 그 꿀을 먹고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천지에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어요.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것을 먹지 못하느냐 하면 사울과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두고도 먹지 못하게 하고 잘못된 것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이미 공포된 사실이고 모든 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모든 자가 듣게 되어진 역사 속의 사건이요. 지금도 전해져 내려 있고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 그러니까 사울이 행한 역사는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고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사단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완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죄성의 사람들을 다 멀리치고 진짜 은혜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복음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한 복음인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끔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것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알지 못해서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주신 역사는 얻지 못하고 그 다음이 어떤 역사라네요? 피채 막 먹는 거예요. 피채 막 먹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먹어야 될 것은 안 먹은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 게 바로 사울왕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었는데 얼마나 굶주렸고 얼마나 지쳤으면 아무거나 막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먹는 거예요. 요새 말씀에 굶주린 자들이 인터넷 뒤져가면서 얼마나 아무거나 막 먹는지 분별이 안 되면 잘못된 걸 먹는 거예요. 신천지가 얼마나 꼬시고 성경 공부를 시켜서 사람들 데려가는지 몰라요. 왜? 말씀을 모르거든.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이 갈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여기 있는데 와봐. 그래가지고 무슨 성경 공부? 아 장로교 성경 공부야. 장로교는 믿을 만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나중에 한참 지난 전에 신천지인 줄 아는 거야. 근데 이미 그때는 발을 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아무거나 먹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영혼들이 범죄하고 있고 영혼들이 사단에게 더 끌려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터넷이 지금 너무나 잘 돌아다니니까 카톡에서 보내는 글들도 여기서 저기서 날라온 거 그냥 퍼다가 여기 저기 사람들한테 막 보냅니다. 그게 지금 바른 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보내요. 나는 사모님이 보낸 거 뭔가 봤더니 중 얘기가 나와. 이건 기가 막혀. 사모님이 죽 얘기를 나한테 보내가지고 이거를 퍼나르고 있고 그리고 또 마치 사랑의 말씀 같은데 안상홍이 보낸 거 천지입니다. 그런데 그거 알지 못하고 그걸 사랑이라고 막 보내요.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카톡으로 뭘 보내셔도 보내십시오.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고 너무 거짓 것들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왜곡시켜서 막 뿌려요. 돌다 돌다 보니까 10년 전에 돌았던 것이 10년 후에 도는 거 있더라고요. 우리는 말씀 제대로 먹어야 돼요. 제대로 먹고 눈이 밝아져서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은 떠나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어져서 땅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어지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 악한 영들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 되어지고 그것들을 능히 지멸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거나 드립다 먹고 그냥 배고픈 거 채우고 이 상태를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배고프면 피채 굽지도 않고 구울 시간이 없는 거야. 너무 배가 고파서 막 허겁지겁 먹는 이 죄를 지은 거. 이 죄를 짓게 한 장본인 누구예요? 사울왕 리더예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잘 분별하여 먹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 꿀 먹고 눈이 밝아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이름이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진멸한 능력 중에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칼을 휘두를
힘이 없어. 기운이 없어요. 제대로 된 생명의 말씀을 먹질 못했으니 칼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 전쟁에 이기지도 못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완패되어져 있어. 피투성이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세상에 술에 취해 있지 않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덥지도 않지 않으면, 뭔가 한다고 열심은 내고 있는데 영적 교만이 해서 이거는 짬뽕이고, 우리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예수님 닮은 형상을 가진 그러한 거룩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이 뭐예요? 아버지, 이제는 예수의 이름 앞에 말씀을 받을 때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부수고 내어 쫓고, 그리고 성령으로 채우고 충만케 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 그 십자가, 아버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들으시옵시고, 그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미 예수 이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구하라고 주셨고, 구하기 전에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심, 또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제 그 이름으로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구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옵시고, 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절대로 부정적인 거 생각으로 우리가 정말 제한을 두지 말게 하옵소서. 주는 제한 없는 무궁한 능력이시기에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주님 앞에 구하고 구하고 찾고 찾아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감사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다 상달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 하나하나 주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옵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지혜요 도움이심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 이름만을 찬송하며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그 꿀을 먹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눈이 날마다 밝아지고 영적인 힘이 생겨져서 영적인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시작을 승리로 이끄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전쟁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승리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계가만 부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